실제로 가발이나 모자를 써서 탈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탈모 심한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루머 첫 번째, 천연 샴푸가 탈모에는 훨씬 좋다. 샴푸는 결국 좋다는 걸 다 넣거나 안 좋다는 걸 다 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적인 효과를 바라고 쓰지만 않으면 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명언입니다. 장 원장님은요? 좋은 샴푸 쓰면 나쁜 건 한 개도 없죠. 근데 탈모에는 훨씬까지 좋진 않지 않을까? 좋은 거니까요. 나쁠 리는 없죠. 자연유래, 뭐 유기농 이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비싸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잘 못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쓰면 좋겠지만 굳이 천연 샴푸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루머 2, 삭발하면 머리가 더 빨리 자란다. 훈련소 갔다 오고 나면 머리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 자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랬어요? 훈련소 때? 훈련소 때는 사실 뭐 잘 보일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면제라서. 면제인데 삭발은 가끔 해보고 그랬는데, 요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이 머리 이게 길 때보다는 좀 빨리 자라는 느낌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 뭐 머리를 밀면은 좀 더 빨리 자란다, 더 까매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인데, 그거는 처음에 자랐을 때는 솜털처럼 아주 얇은 끝부분이 만약에 단면이라고 한다면,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번 자르고 남으로써 조금 더 굵은 면의 단면이 보이기 보이죠.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굵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루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아드님 있으신데, 왜 뱃는 머리 잘라야 많이 자란다고 해서 왜 삭발 한번 시켜주고, 남자애들은 특히 그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들 머리가 긴 게 더 좋아서 귀여워가지고 뱃는 머리를 계속 남겨두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안 본 사이에 어른들이 자르셨대요. 고3 때 한번 송승헌이 하필 또 군대 갈 때라 다 밀면 송승헌 될 척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서 밀었는데, 두 명이 먼저 밀고 마지막 한 명이 둘을 보고 안 밀겠다고 했는데 그냥 강제로 밀었죠. 네. 아니 선생님은 깎으시면 되게 좋을 거, 잘생겨서. 아닙니다. 나도 삭발 사진 있잖아요. 네. 비교를 해줘요. 이분.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머리카락은 항상 빨리 자라고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되게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신부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스님이 됐어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주위에서 평을 받거든요. 아니 오늘 미팅하셨다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미팅에 게임만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원장님 그 친구분한테 제가 드린. 예, 아, 그때. 왜 미팅 얘기로 갔지? 미팅들 많이 하셨나요? 미팅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개해서 이제 다 같이 만나고 그런 거는. 아, 그게 미팅이에요. 아,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잘 기억 안 납니다. 테스토스테론 늘어나면 DHT가 늘어나서 오히려 또 탈모도 할 수 있죠. 근데 야한 생각은 근거는 일단 없는 걸로.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 실제로 가발이나 모자를 써서 탈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탈모 심한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니거나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느 날 연락을 하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는 거는 오히려 두피에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혈관층 발달이 되게 좋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면 제가 엎드려서 절하고 싶다고 수술할 때. 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혈류가 좋아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하니까요. 모발이식 생착률에 대해서 좀 왠지 좀 안심이 되죠. 이제 저희 같은 의사들은 논문이나 어떤 그게 없잖아요. 한의학 쪽에서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열에 대해서나 사실은 없었어요. 원래 탈모가 진행되면 약간 피지선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피가 기름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요 땀이나 피지선 때문에 모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탈모가 일어나는 건.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이지 그게 이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5. 빗으로 두드리면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를 자주 빗으면 머리카락이 좋아진다. 모니터를 닦았더니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아우, 훌륭합니다. 머리를 많이 빗어서 이제 그 올올마다 이제 좀 붙어 있던 걸 다 떼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 큐티클이 잘 느껴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다 원래 다 본인이 갖고 계시던 거거든요. 네. 역시 루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루머 같습니다. 네.
너무 단답이야.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뾰족한 빗으로 두들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과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이제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네. 두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목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수술을 해보면 딱 두피가 가운데 쪽만 굉장히 단단해져 있고 채취도 잘 안 되는데 옆으로 가면 갑자기 무슨 다른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제 역시 뭐 두드리시거나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할, 그러니까 마사지 정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두들기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자위를 안 하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외가 쪽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친척 중에 쌍둥이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미사를 주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다 대머리예요. 신부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과하면? 아 자위를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7번, 8번을 한다, 10번을 한다 이러면은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탈모가 더 악화되잖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원장님, 이 원장님과 함께 찍는 첫 영상이었는데요. 뭐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등모, 좋아요는 발모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